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XY 좌표계에서 세타 콤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극좌표로 변환이 됩니다. 사실 공간상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위치, 즉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의원을 잡고요. 여기서 X, Y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표현한 점이 있습니다. X, Y고 이 지점은 반지름이 1인 원이 되어 있으니까 1, 0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은. 이렇게 표현한 방법과 그 다음에 세타 R 혹은 R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극좌표로 합니다. 이 점을 표현한 방법으로 세타가 0도이고 반지름이 1인 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세타 콤마 y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의 세타가 0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이 좌표로 했지만 여기서는 y가 0이 되는 지점. 즉, 이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 이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달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순수 극좌표고요. 이거는 우리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원에서 이 선을 따라가는 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극좌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을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y나 x나 x분의 y나 그것에 따라 이렇게 좌표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0도일 때 만약에 y를 잡으면 y가 0인 지점이 될 거고 만약에 세타, x를 잡으면 x가 1인 지점이 될 것입니다. 즉, 정해진 경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원래 순수 극좌표가 이렇게 다른 극좌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까 이런 좌표계를 그렸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x, y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함수를 도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렇게 그려진 XY 삼각함수 좌표에서 이것을 만약에 X축을 세타라 두고 Y축을 여기에 X 혹은 Y 혹은 XY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y로 두면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y는 sin 세타라는 삼각함수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in 0도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sin 0도일 때는 여기서는 이 0도가 될 것이고
용도일 때의 y값은 0입니다. 즉, 여기 세타가 용도일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세타가 0일 때 y값도 0, 이 지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90도일 때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90도입니다. 세타가 90도일 때 이때 y값은 1입니다. y값은 1입니다. 1 마이너스 했을 때 y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180도 했을 때 180도 했을 때는 180도 했을 때는 지금 이까지 오는 거고 세타가 180도일 때 y는 0입니다. 여기서 y는 0입니다. 그리고 계속 점을 찍었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y는 sin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회전 그래프입니다. 회전 그래프입니다. 한 바퀴 회전, 두 바퀴 회전, 세 바퀴 회전. 즉, 이한 바퀴 도는 지점의 시작과 끝점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로 에서부터 또 똑같은 패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래프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입니다. 즉, 여기서 끝까지 계속 그래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 실수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에서 치역이 y인데, y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파이는 360도입니다. 360도가 주기인 이유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한 바퀴가 360도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원점 대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이 원을 중심으로 원점 대칭이라 합니다. 원점 대칭은 이 기준점이 1, 4분면이면 X축으로 한번 대칭해주고 이동 Y축에서 한번 또 대칭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이 사인 그래프는 사실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원점 대칭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인 자, 이렇게 원점 대칭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사인 기준으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이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y 값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은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세타의 범위를 이 안에
이 마이너스 세타, 이 범위가 마이너스 세타는 사실 세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세타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이 y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여기가 y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y는 사인 세타에서 y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래프의 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여기에 위에서 그대로 마이너스에다가 여기에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고 우리는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에서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했으므로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 각도가 0에서 180도 되는 지점이 y 값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여기 y 값 플러스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는 듯이 굳이 왜 이렇게 그래프를 또 그리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바꿨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길게 보면 이 형태가 약간 진동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실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물결 치면 이 모양이 이러한 사인 그래프와 비슷한 형식이 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진동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진동 운동으로, 즉, 이거는 회전 운동이고, 얘는 진동 운동입니다. 즉,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것들이 공학에서 유기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진자의 운동, 이런 거나, 뭐, 혹은, 뭐, 지진파 중에, 뭐, S파의 운동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쓰이고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